네, 먼저 이데일리 TV 열어보겠습니다. 후성과 현대사료, 위메이드, 미래생명자원, 센트럴모텍, PI 첨단소재, 진우스, 그리고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남해화학, 후성, KEC, SK하이닉스, 심텍, 위메이드, 하이브, SKI 테크놀로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TV입니다. 팜스토리, 코스맥스, DB하이텍, SK하이닉스, 위메이드, 한미반도체, 코리아서킷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MTN 보겠습니다. LNF, 하나마이크론, 클래시스, SK하이닉스, 명신산업, LG화학, JS코퍼레이션, 현대백화점까지 꼽았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소장님?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10만 원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10만 원에 대한 안착에 대한 여부가 지금 현재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11조대, 영업이익도 4조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현재 지금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은 궤를 같이 하는데 3분기에 대한 이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4분기라든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모습들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가팔라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무려 2.5%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에 하락했었던 모습들, 10만 전자가 깨졌었던 모습들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의 보유, 그 대신 신규 매수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황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역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였습니다. 10만 원 선을 좀 기준선으로 삼아보시면 괜찮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어떤 특징주 볼까요?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를 빼놓고 현재 지금 게임 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르포 흥행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버 접속이 연일 계속 어려울 정도로 미르포에 대한 흥행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위메이드가 지금 단순한 미르4에 대한 상황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일단 게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는 것은 비용을 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릭터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굿즈를 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이제 미르는 이런 게임 방식의 변화를 모색한 최초의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이제 자회사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합병 이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얻게 되죠. 이 캐릭터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돈을 우리가 현찰을 찾아서 일반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상자산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결국 게임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사행성과의 어떤 그 부분들 조금 미묘한 관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위메이드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행성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현재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 게임을 나타냈다라고 보면 나중에 메타버스라든지 NFT 기술과도 접목이 되면 새로운 게임의 모습을 창출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제 게임 업계에서 NFT와 블록체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세 번째 종목은 뭐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7만 전자와 10만 원에 안착이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공략해야 될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 업체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년부터 이제 DDR5 시대가 열립니다. DDR4에서 5로 이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반도체의 새로운 체인지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부품사로서 심텍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메모리의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심텍이 DDR3에서 DDR4로 바뀔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었던 경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심텍이 DDR4에서 DDR5로 또 움직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몇 개월 사이에, 수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PC 교체 주기가 올 때마다 DDR5에 이제 더 빠른 PC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심텍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답답한 움직임 속에서 이게 과연 언제 올라가느냐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부품단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눈을 돌리는 것도 새로운 전략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DDR5 시대로 가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 심텍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좀 강하네요. 딱 3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세 가지 종목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